안녕하세요. 롤리폴리 집사 다니엘욱입니다. 퇴근하고 오면은 매일 마중 나오는 롤리폴리를 인트로에 넣어봤습니다. 이 맛에 롤리폴리 키우는 겁니다. 자고 있었어? 응? 롤리 폴리야 자 그럼 오늘은 롤리폴리에게 간식을 줄 건데요. 간식을 좁은 구멍이 있는 상자에 넣어주면 어떻게 할까? 입니다. 저는 평소에 롤리폴리에게 간식을 잘 안 주는 편입니다. 간식을 자주 주면 설사를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주 2회 정도로 간식을 주고 있는데요. 평상시에 간식을 줄 때 안자라든지 뭐 코를 갖다 대면 간식을 준다든지 이런 보상제로 간식을 주는데 오늘은 상자 안에 간식을 넣어줄 겁니다. 과연 롤리와 폴리는 어떻게 먹을까요? 평상시 행동 습관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롤리는 손을 사용하는 편에 속하는 고양이고 폴리는 뭐든지 귀찮아서 안 하는 걸 추구하는 고양이에 속하는 편입니다. 롤리는 상자 안에 손을 넣어서 꺼내거나 머리를 억지로라도 밀어 넣어서 물고 나와서 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먹지만 폴리는 힘들게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그냥 포기해버리네요. 평소에 간식을 그릇에 두면은 롤리 것까지 다 뺏어 먹는 폴리인데 힘들게 먹는 건 싫나 봅니다. 정말 귀찮음이 많은 김폴리군요. 내일은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롤리폴리 집사 다니엘욱이었습니다.